다시 만난 청춘, 우정의 수담, 제13기 예스24배 고교 동문전. 오늘은 전주고와 춘천고의 32강전 13경기 제2국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해설에는 한철균 구단, 진행의 유종수입니다. 네, 1국에서 전주고가 네, 저 물리쳤습니다. 강적을 갖다가. 네, 강적 춘천고를. 네네네. 네. 2국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춘천고도 학교가 진짜 네. 승기를 잡았는데. 아, 네네. 네, 그걸 또 놓쳤어요. 아, 그렇죠. 아, 그게 그 한수가 저 그때는요 사실은 한수만 네네. 했으면 상변에 못 지라는 순간에 많이 거꾸로 차이가 많이 되는 거죠. 정말 1국에서는 아쉬움이 뭐 많이 남았겠죠. 아, 그렇죠. 춘천으로서는. 네. 그러니까 그 춘천고등학교는 저걸 외칠 겁니다. 준우승은 아무나 하나. 네. 그러니까 2국, 3국을 잡을 생각이 있겠는데 네. 사실 전주고등학교는 고함 춘천고등학교에 물리칠 기회를 잡았어요. 그렇습니다. 뭐 1국에서 일단 기선제압에 성공을 했으니까요. 자, 먼저 대회 개요와 대진표를 보시겠습니다. 네, 총 32팀, 정기 16강과 예선 통과 15팀, 그리고 특별 시드 한 팀으로 우승이 됩니다. 각 팀 두 명의 선수가 두 번 출전이 가능합니다. 네, 1국, 3국은 네, 3인 릴레이, 2국, 네, 지금 대국은 2대2 연기 바둑입니다. 네, 상금은 우승 500, 준우승 300, 4강 진출 150, 8강 진출 5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네, 지금 네, 이렇게 보시면은 16강에 진출해 있는 팀이 네, 지금 12개 팀이 이미 결정이 돼 있죠? 그렇죠. 지방이 굉장히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 고교 동문전 우승팀들이 많이 탈락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뭐 배재고등학교 그리고 서울고등학교가 떨어진 것도 사실은 이변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왕중왕전에 우승한 또 네네. 휴문고등학교는 휴문도 그렇고요. 센티마가 붙었기 때문에 같이 우승한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네요. 네. 자, 이제 전주고, 춘천고에 이제 이기는 팀이 예, 뭐 또 역시 16강에 진출을 할 텐데요. 어떤 작전으로 뭐 가야 된다 뭐 이런 건 없을까요? 작전이라는 건 사실은 네. 예, 그 본인이 팀전이기 때문에요. 네네. 두 선수 중에 혹시 본인이 저 우리 주장이나 이쪽 선수보다 좀 약하다 그러면 네. 우리가 패스하기. 아, 근데 패스하면서 또 그러니까, 결정적인 실책이 많이 그러니까 나오더라고요. 그게 네. 잘 패스하는 거죠. 아, 네. 패스하는 뜻은 바둑에 심취하다 보면은 그런 네. 행위 자체를 못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런 거. 그리고 에이스는 우리 파트너를 좀 배려하는 수를 좀 두어줘야죠. 네네. 기풍이 있거든요. 기풍이 네네. 다른데 그 부분을 배려하는 그게 승부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2대2 연기 대국인데요. 과연 어느 쪽이 더 자기 파트너하고 잘 궁합이 맞을지 예, 한번 대국장에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춘천고와 전주고의 32강전 네, 13경기 네, 2국입니다. 네, 황희건 선수, 이영일 선수, 춘천고등학교 두 에이스라고 봐야죠. 네, 황희건 선수는 이제 바둑 강사인데 타이젠 구단이라고 해요. 2018년 내셔널 바둑리그 선수였고요. 익산 서동배 전국바둑대회를 우승한 건 2015년에 차지한 바 있습니다. 좋은 바둑을 두자는 호시 후보. 네, 전주고등학교 한칠성 선수와 예, 백기선 선수입니다. 네, 백기선 선수는 바둑 스승이 삭가다. 그냥 책으로 배웠다는 얘기고요. 열심히 두겠습니다. 금융단 바둑대회 단체전 우승 2회. 조화를 추구함 끈기 부족이라고 해요. 네, 2국은 2대2 연기 바둑입니다. 각 팀 25분 타임아웃입니다. 네, 춘천고 황희건 선수, 이영일 선수고요. 전주고 백기선 선수, 한칠성 선수가 출전합니다. 아, 이채롭게 소목이 많이 나왔어요. 아, 그러네요. 네.
전주고는 올해 개교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네, 그리고 전주고등학교는 매년 서울 그리고 전주에서 한 번씩 기수별 바둑대회를 개최합니다. 또 영호남 화합의 바둑대회를 한다고 그죠? 그렇습니다. 네. 네, 경복고등학교하고 전주고등학교하고 한 10명이 출전해서요. 골프, 그다음에 바둑 이렇게 해서 참 좋은 의미에서 하는 것 같아요. 네. 전북이니까 예, 경북하고. 근데 지금 이거 제가 요즘 열심히 노력해서 한 거를 또 발표를 할 시간이 왔는데요. 네네. 알파고 아니 인공지능 말씀하시는 인공지능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요 하변에 뛰는 건 옛날 거예요. 최신 거는 이제 만약에 이걸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그냥 밀어버려요. 아, 그건 옛날에는 야단 맞는 수였는데요. 아, 굉장히 야단. 네. 이렇게 밀어놓은 다음에 네. 손 빼요. 근데 이거가 지금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고요. 씌우는 게 최강입니다. 씌우면 나와 끊지 않습니까? 네네. 나와 끊는데 그 책에는 이렇게 나온 게 많아요. 네네. 이렇게 나와서 저치고 했는데 최신을 제가 알려드리면 뻗어요. 뻗으면 여길 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여길 날일자 하면 여길 날일자 하면 받아줘요. 비를 붙이면 네. 백코트. 그럼 어떡합니까? 후퇴하면 후퇴해야 되잖아요. 네. 아니면 인공지능 뭐 옆구리 붙이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걸 잡아서 네. 이거는 뭐 끝났죠. 게임 끝. 실전을 쫓아가야 되겠네요. 심각해요. 이영일 선수가 더 심각해 보이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네, 우변을 지금 경영하지 않습니까? 네. 저기가 큰 집을 만드는 건 좋은데 그 옆구리 붙여야죠, 삼선에. 이 귀가 중요한 겁니다. 귀가 이렇게 붙여서요. 네. 집을 짓는 게 중요해요. 그 전문용어로 더블이지 않습니까? 저긴 축이 좋아야 되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끊어야 되는데 축이 지금 이제 몰고 뻗으면 네, 그냥 알기 쉽게 귀에서 네, 살겠다는 얘기네요. 네, 저정석 나왔으니까 하는 말씀인데요. 네. 저기보다는 그냥 삼선 붙이는 게 낫어요. 아, 반대쪽으로 붙이는 그렇죠. 게 낫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저 인공지능은 입구자나 날일자 하는데 충머리가 안 되네요. 반대쪽으로 걸쳐야 되는데. 이영일 선수가 반대쪽으로 걸쳐야 충머리거든요. 지금 충머리가 안 되잖아요. 네네. 이를 거치면 양옥공을 할 수가 있었죠. 좌측으로. 아, 그래도 따내나요? 지금은 딸 필요가 없는데. 한번 받고 싶기도 했는데요. 한번 버티는 게 좋죠. 네. 좀 버티는 기분으로. 사실 저 정석이 우변이 좀 문이 열려있는 듯한 기분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우번이 뒷문이 열렸기 때문에 네. 그 제가 그 좌상기 설명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황희근 선수가 저길 두네요. 그 인공지능은 입구자 붙이든지 날일자로 받으라 그러는데요. 네네. 제가 저 우리 바둑편 추천드린 거는 네. 지금 입구자. 하변은 저 날일자는 요즘 안 써요. 아, 네. 그렇죠. 들어와도 김새고요. 네. 지금은 흙은 손을 빼야 되는 자리입니다. 지키고 지키는 거는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사실은 이런 것들 때 이제 고맙다고 인사드리고 둬야 되는데요. 이러면 다 집이 되잖아요. 아, 손을 빼고 그 뒷문 열린 것을 추궁하고 나왔습니다. 그건 잘 든 수라고 봐야죠. 근데 이걸 이쪽을 끼우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네. 그 잡으면 망해요.
이걸 이어야 네, 되거든요. 네, 근데 이쪽이 넘어가 있다는 게 장점이죠. 네. 근데 문제가 패가 네, 넘어가 있는데 이 패가 된다. 백이 젖히지 말고 그냥 밑으로 그냥 넣는 게 정수가 아닐까요? 이제 이제 네. 이제 좀 이따 네, 2절은 이제 늘어야 네. 된다는 거죠. 네, 하변에 흙이 지금 들어가는 건 성급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둑에 넓은 데가 많거든요. 네. 옛날 책에는 이렇게 하고 막으라고 돼 있는데 전 이 수를 그냥 권장드리고 싶어요. 아, 한 칸 뛰어놓으세요. 네, 찝어서 네. 이 칼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타협하지 않거든요. 네. 지금 보통 우리 바둑팬 여러분 보면 여기 대충 칼 잘 쓰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게 타협하는 걸 안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타협을 안 한다고 보면 그냥 뛰어나가는 게 좋다 이런 얘기죠. 지금도 보시면 지금 막는 거를 망설이잖아요. 네. 칼잡이들은 안 그렇다니까요. 지금 망설인다는 뜻은 사실 씌운당하면 지금 목숨이 위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참 저거 보세요. 귀를 그러니까 받고 이제 싶긴 하거든요. 귀를 네. 밀려서 이거는 백이 잘 됐죠. 그러니까 흙이 그 전에 좀 엉수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네. 이제 혼자 단독 해설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저기 어떻게 봤죠, 저거를? 그냥 늘어야 됩니까? 사선으로? 손 빼면 되죠. 젖힐 때 늘 부분적인 급수는 이거고요. 네. 그리고 여기만 둔다면 젖히고 이거 두들길 때 입구자 두는 거고요. 그거 치고요. 네. 그러니까 그때그때 다 다른데 이쪽은 아니에요. 지금 왜 이쪽이 아니냐면 네. 쌈이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로 해야죠. 일로. 깡충깡충 뛰면서 어디로 가느냐. 산토끼 토끼 전법이 나올 것 같아요. 요거는 이렇게 날일자인지 한 칸인지. 어? 구수가 됩니까? 악수인데. 왜냐하면 바다도 악수예요. 왜 악수냐면요. 이어두면 여기까지 점프하는 수가 있었잖아요. 네. 밀겠다는 얘기인가요? 글쎄요. 고선으로 그거 아니라면은 둔 의미가 전혀 없는데요. 근데 그 수는 좀 찬동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네, 점잖게 뛰어듭니다. 하변에서의 공방이 또 승부의 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네네. 저렇게 한 칸 뛸지 우측일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거기에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죠. 그 지금 씌울 때 자세가 돌이 이쪽에 있는 거하고 저쪽에 있는 게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좌기부터 시작돼서 이제 좀 전투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현재까지 보면은 뭐 잘 어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쪽이 조금 잘 나가다가 네. 또 한쪽이 삐끗하고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조화를 이룬 것 같은데. 근데 지금 황희근서 한 칸 뛰는 수는 네. 약간 철학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런 거 있어봐야 더 튼튼하다고 뭐 여기 부귀영화 누릴 데가 없거든요. 이걸 들여다보고 네. 중앙을 날리자는 게 낫죠. 한 발이라도 이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거 다 생략하고 이 날일자가 은근하죠. 그리고 이 돌은 살아있어요. 그렇죠. 네. 이 입구자도 살아있는 거거든요. 네. 요거 밀고
근데 제일 쉽게 이건 뭐 미는 거는데 여기 두면 살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렇게 살면 약간 안 되죠? 이렇게 둬서 살아야죠. 저건, 이거 법대로 하라는 건데? 지금은 이거 잽이에요. 이거 들여다보고 있고요. 네, 그쪽을 둬버리는 예, 게 낫죠. 악수지만 이걸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왜냐면 요거는 요거 두려고요. 이거 두기 위해서 두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너무 기분 좋네요. 싸울 수 없으니까 이걸 둬야 되는데, 이거 문제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아, 뭐 칼마가 나오죠. 행마가 나오죠. 그러면 이 세력이 아닌 게 되는데. 지금에도 백도 지금 저기 둘 자리 저기 두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먼저 공격하는 게 순서 아, 지금 아닐까요? 한가한수예요. 한가한수도 써요. 지금 이쪽이 지금 대세점입니다. 네. 아, 그럼 저 손은 백이 득점을 했어요. 지금 하변해야죠, 하변. 찔러 있고 들여다보고 날일자 씌우물이면 모자 씌움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네,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아까워요. 저렇게 했는데 뭐 득이 있어야죠. 기분은 좋은데 사실은. 흙이 이제 하변 쪽으로 아, 근데 둬야 저게 머리는 되겠네요. 아파요. 아픈가요? 예, 저런 거 앉으면요. 네. 저, 우리 어렸을 때 어른들이 네, 뭐 꿀밤. 이쁘다고 막 이렇게 하고 꿀밤 내잖아요. 그러면 할머니 되게 싫어해요. 아, 어? 그렇죠. 내 애기 돌머리 만든다고.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꿀밤 준다 그러잖아요. 하변 찔러 있고 들여다보면 계속해서 두텁게 두고 있습니다. 과연 받아줄까요? 네, 성공으로 나옵니다. 아, 지금 나와 끊깁니다. 근데 네, 필연적으로 전투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 끊어야죠, 저기. 근데 오늘 춘천고 선수들이 어깨가 네. 힘이 잔뜩 들어간 것 같아요. 이거는 위로 잡아버리면. 잡는 척하고 중앙이 있는 거죠. 위로 몰고요. 거기를 액션을 더 가는 게 아니고요. 백이 이을 아니죠. 때손 빼는 예, 거죠. 그러니까 백이 이을 때 흙은 중앙을 계속 두는데 오늘 한수 흙입니까? 놀았죠. 예. 네. 백이 한수 놀았어요. 오늘 춘천고 선수들이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갔어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냥 끊어서 싸울 수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요. 좀 핵마가 근데 저기 끼우는 수가 네. 다른 장면에서는 되는 수가 많아요. 네. 근데 지금은 안 지금은 돼요. 아니죠. 네. 지금은 다음에 넥스트 플레이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중앙으로 한번 날일자 해야죠. 두겠죠. 우측으로요. 아까 제가 두칸 뛰는 자리 있지 않습니까? 양 날일자를 하는 게 좋은데요. 네. 아, 지금 저기 백기선 선수가 황치선 때 순서 넘김한 거예요. 아, 저긴 심했어요. 저기는 이쪽 날일자가 좋습니다. 근데 많이 이기는 바둑의 스타일은 네. 저기 씌우는 게 맞아요. 아, 네, 그렇습니까? 근데 약간 저 사실 저는 여기 밑을 좋아하거든요. 타협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밑으로 젖히면 별게 없죠. 그렇습니다. 지금, 아, 그 끼우고 중앙을 뺏긴 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아, 그런 이해는요? 거죠. 그냥 이해하도록 하세요. 네. 그래서 저 산수 문제가 있거든요. 5 빼기 3은 2예요. 그게 아주 철학이 담긴 건데요. 스님하고 어린 초등학교의 대화 중에 나오는 건데, 그거 싹 빼면 5 빼기 3은 2인데요. 그 뜻이 뭐냐면 상대방이 오해하고 있을 때요. 그 사람 입장에서 제3 생각하면 이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백이 끼워 있고 먼저 들여다보고 하는 공격이 참 아쉽네요. 아, 그러니까 그 상대방의 기쁨은 나의
슬픔은 나의 기쁨이거든요. 네, 네. 아까 골프 얘기 나오셔서 그런데 네. 네. 상당히 미스를 해야 제가 이깁니다. 그 계속 악수 뒤에 악수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귀 늑점 죽어요. 근데 하나 더 받아줬어. 이쪽 중앙이 있는 수가 좋습니다. 좋은 수입니다. 제가 요즘 해설할 때 바빠요. 인공지능도 돌봐야 되고 그다음에 네. 여기 해설해드려야 되고 마우스 또 보면은 아이고 이쪽이 아까 인공지능 신경 쓰다가 아 이쪽 이를 이어야 되는데 아 이제 아 그쪽 말고 이쪽을 이어야 돼요. 이쪽인데. 아 그것도 되네요. 예, 뭐 큰 일은 안 일어난 것 가지고. 아, 큰 힘은 안 되는데. 예. 근데 더 기분은 우측을 이어는 게 더. 아 네. 지금도 안 되네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 근데 지금 백이 산 거에 급급한 거예요. 한 수가 또 놀았는데요? 네, 별로 한 게 없죠. 네, 한 게 없어요. 역시 좌상귀에서 두텁게 눌러간 수가 조금 예, 공격 기회를 놓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흙집이 그렇게 네. 또 굉장히 많지는 않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좌측을 이으면 그만이죠. 하변 끼우는 데 이으면 네네. 네, 정확히 이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마우스 찾았네요. 아까 제가 이쪽이 있는 거고 네. 지금 여기서 제자리 띄울 이유가 없었거든요. 아까 끼우고 했어야 되고 네. 저건 현실적인 수예요. 네네네. 근데 조금 아까워요. 지금 빨리 여기 어깨 짚어서 삭감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요 자리는요. 여기가 좋은 수입니다. 껴붙이기. 아. 어떻게 이 붙이는 수 좋아하시면 실전에 활용도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인질로 잡혀 있기 때문에요. 아, 네, 고절이 갑니다. 네. 한번 쓱 쳐다봤어요. 그 누구서? 네. 이수 맛이 어때? 사실은 불맛이 최고입니다. 네. 벌려가는 것보다는 그냥 좀 더 적극적인 예, 그런 수라는 거죠. 아니, 돌이 부닥쳐 있을 때 네. 거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중앙을 만약에 뻗지 않습니까? 네. 여기 또 잽이 또 하나 있잖아요. 이런 거. 아주 기분 나쁩니다. 이거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네. 아. 아, 네. 그렇게 됩니다, 이거. 지금. 나중에 몰라요. 그 바둑이라는 게 모릅니다. 지금 둬야 되겠죠? 아니면 우변을 먼저 가야 되나요? 지금 좌측은 작고요. 우변이 네. 한 방에 다 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변이 못 살았으니까 네, 추근추근 네. 거리는 계속, 거죠. 계속, 네.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 흙집도 없어요. 흙집 보시면 아까 그 흙이 백이 약간 시행착오를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귀가 큰 게 지금 우상기 집만 봐도 10집이 넘잖아요. 네. 그리고 하변 쪽 백집 보면 모양은 좋은데 그 다음에는 뭐 득점이 없어요. 아, 저건 뭐 싸움이 저긴 싸움하는 게 별로 썩 바람직하지 못한데 프렌드가 끊었으니까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는 겁니다. 아 그래도 사이가 좋은 거죠. 어떤 팀에서는 상대가 이렇게 주문을 해도 무시해버리고 새로운 쪽을 개척해 가거든요. 네, 전문용어로 견무시입니다. 상대 기분 나쁘죠. 근데 팀이 이기려면
아, 본인이 소신껏 해야 돼요. 그 저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다 예스 할 때 노라고 하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요. 네. 이번에 감흥이 드나셨나 봐요. 자, 중앙으로 한 칸 띄는지 씌워야 되는지 씌우는 게 충격적이긴 한데 네. 여기는 뭐 좌변하는 것보다 이렇게 두느냐 여기 두느냐의 갈림인 것 같아요. 이영임 선수가 그 책임지고 더 두는 게 좋은데 황희근 선수는 약간 실립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 좌측에 그 한 점 잡히는 게 좀 신경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네. 이영일 선수가 이거는 황희근 선수가 둬서 그러니까 그날 컨디션 좋은 사람한테 지금 이영일 선수가 컨디션 주면 이걸 안 두고 본인이 여길 둬야죠. 아, 그거 악수입니다. 튼튼하게 굳혀졌잖아요. 존재 이유가 꼭 있어야 되는지는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두더라도 먼저 중앙을 두 점으로 그렇죠. 움직여야 된다는 네. 말씀이시죠. 여길 두고 그 다음에 일로 몰지. 그렇죠. 이거는... 네, 경우에 따라서 몰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야, 그게 훨씬 싫겠네요. 네, 당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뭐 그냥 꽉 이어두면 그 다음에 씌울 자리가 뭐 많당치 않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쌍립을 양쪽에서 들여다봤잖아요. 네. 결론을 얘기하면. 근데 이걸 두고 싶어서 그런 건데 문제가요. 여기가 굉장히 이 돌이 이걸 건너붙이면요. 이걸 둬야 되잖아요. 네. 슬슬 나가면. 뭐 이쪽 몰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네. 아... 지금 중앙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32강전 13경기 2국 춘천고와 전주고의 예, 경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전주고는 1국을 선성을 했기 때문에 좀 마음은 더 편할 것 같아요. 네, 마음은 편한데 하변에 지금 가일수 하는 건데 그 가일수는 하는 와중에 너무 많은 악수네요. 네, 악수를 네, 많이 뒀어요. 아까 뭐 치중한 거 말씀해 주셨는데 다 없어졌네요. 그건 다 이제 꿈이어 사라졌고. 네네. 그러니까 아까 이것도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거 끊는 게 이게 좀 아프거든요. 이쪽에 그렇죠. 몰고 몰 때 어떻게 받느냐 이거 신경 써야 됩니다. 지금 진짜 노골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한번 보시면 있잖아요. 이걸 따낼 네. 때 막상 이렇게 끊으면 패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좀 흐름은 흙이 오히려 좀 괜찮아졌다고 봐야 되나요? 네, 흐름은 이제 흙이 탔죠. 왜냐면 네. 중앙이 지금 그 뭐 찔러도 피가 안 나오게 변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피 나올 때가 많았는데. 아, 또 둬야 되나요, 거기를? 살아 있는데 지금 또 그게 이게 눈꽃이거든요. 이걸 붙이고요. 이걸 두면 여길 둬야 되잖아요. 네, 네. 젖혀 있는 게 선수예요. 아, 그런데 그렇다면은 지금 더 충격적이죠. 이게 완전히 네, 네, 넘어갔죠. 근데 저건 참 너무 오버한 것 같은데. 끊어야 되는데 이제 이거는 이렇게 뻗어요. 이걸 두면 큰일 나죠. 이거 돌아가는 삼각지가 있는데 옆을 둬야 되는데 여기서 싸울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더 쉽게 두면 되는데. 네. 지금 이거 하나 더 밀어야 되고요.
하나 더 밀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밀면요 이 네네 받아야 이수로 이수가 있기 때문에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수가 여기서 약간 놀았죠. 네, 황희 이영일 선수는 좀 넘기는 수가 좀 나오네요. 넘기는 수 둘 필요가 없는데 본인이 에이스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를 계속 두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지금 어려워졌어요. 이거 뛰어나가야 되는데 네. 여기 둘 이유 저희 둘 자리가 없습니다. 좌측은 안 두는 게 춘천고등학교 이득이에요. 아 이거는 도와주는데요. 이거 미는 타이밍을 주잖아요. 가뜩이나 두고 싶은 자리인데 그 자리가요. 또 한 수 놀았어요. 근데 좌측은 더 충격적으로 둘 수 있겠는데 거기 도봐야 후수입니다. 네. 그 좌변 쪽은 백이 이렇게 빠지는 수가 네, 그걸 노리고 있겠죠 지금. 없으면요. 지금 이렇게 두는 수로 네. 패가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걸 줘서. 근데 이거는 패를 하기에는 야 이건 이 패는 안 된다고 봐야죠. 네. 그거 왔어요? 네, 둡니다. 네. 이거 되면 뭐 개 타는 건데 이거 패인데요. 패감이 있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거 안 되면 이건 약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하려고 그러나요? 이걸 찍고 이걸 이었다. 수부적 그냥 얼핏 봐서 수부적인 듯 보이는데 그냥 끊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패죠. 네네 패 같은데요. 패가 되면 패감이 어딨냐는 얘기죠. 네 그거를 따준다면은 이제 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어요. 변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이걸 잡으러 올 것이냐. 지금 이렇게 둬야 되는데 사실은 그것도 잡으러 갑니까? 그 너무 심한 거 같은데.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호구를 치든지 아니면 나가서 끊는 거는 그건 좀 욕심이겠죠. 네, 여기를 호구로 치는 게 이거 굉장히 많이 이득 본 거 아닌가요? 그 정도면은 그 정도면 대득 본 거죠. 예. 지금 상당히 형세를 좀 비관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거든요. 거기 뭘 때 응수가 없는데? 무슨 제 눈에 안 보이는데요? 그 돌 선생님한테 인공지능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네, 칩니다. 네. 뿌리를 끊는 수가 돼야 돼요? 뿌리를 지금 나와서 뿌리를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수밖에 없는데 역시 패 아닙니까? 이것도? 지금 뿌리를 끊어요? 이것도 패겠죠? 이쪽 몰면 네 패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패감이 있나요? 패죠 이것도. 네. 근데 패감이 어떻게 있습니까? 중앙 석점 정도는 줘버릴 것 같은데요, 이제는. 중앙 석점은 아무것도 아니죠. 네. 손해가 너무 커서. 하변을 두 번 연타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백에 정말 위기입니다.
황희근 선수가 얼굴이 빨개졌어요. 네. 네, 귀가 빨개졌어요. 춘천고등학교 교훈이 정도거든요. 네, 발을 네. 정자. 아, 참. 기본이 바로선 당당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춘천고등학교인데 아 여기에서는 조금 네, 상당히 아쉽죠. 네. 네. 근데 그 저런 생각을 하면 바둑이 편하거든요. 그 중국 기사들이 주로 그런 걸 많이 하는데 끝까지 네. 많이 두는 이유가 네. 아, 내가 실수했으면 너도 실수할 거다. 그러니까 끝까지 일단 이 자기가 납득할 때까지는 끌고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지가 있을 때 이제 여지가 없으면 이제 그때는 아 이제 기부업 한국 가는 건데. 네. 근데 춘천고등학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여지가 많거든요. 네네. 아까 중반전에는 제가 판단하면 백이 좋았어요. 아 그렇습니다. 백이 네. 좋았는데. 국면을 자꾸만 비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아까 하변 말씀해 주신 하변 흑을 성공하면은 좀 기분 좋은 흐름이었죠. 많이 좋았죠. 네. 핵강으로 이거 잡아야 되겠는데요. 네, 그쪽밖에 안 보이는데. 이거밖에 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전체가 여기 끊기는 보너스 있고 거의 노 타임으로 예, 그 정도로 써야지 이걸 생각을 다 잡아야 돼요. 예, 예. 지금 그 수밖에 없어요. 받아주려고 그러나요? 아, 패감이 근데 이게, 이 숙점은 별게 아닌데. 그래도 숙점 잡으면 되네요. 뭐, 사통 오다리기 때문에. 아이고, 반대로 몰아야 되는데. 이쪽으로 몰았어야 되는 자리겠던데. 그냥 해소했으면은 좀 어렵다고 봐야 됐었죠, 아까는.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걸요? 지금은. 이걸 네. 해소해도 이돌 잘 안 잡히는데요. 왜냐면 여기가 선수잖아요. 네. 또 이돌이 선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선수 한 눈만 내면 되니까 사는 건 쉬웠던 것 같은데 이제 시끄러워졌습니다. 자체 패감이 하나 있긴 한 것 같은데요. 자체 패감에 승점만 잡으면 돼요, 지금요. 중앙 승점만 잡으면 흙은 뭐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니까. 또 제가 그 틀밭을 네. 예, 돌신한테 물어봤는데 네. 석점 몰래입니다. 아 석점 네 저쪽은 뭐 버려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아 거기까지는 모르겠고요. 일전은 이건 막가자는 건데 네 자체 패감을 씁니다. 근데 황희근 선수 이렇게 보면요. 네. 그, 막 이렇게 휘몰아치는 쪽에는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기자기하는데 이렇게 대마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건 이영일 선수는 아주 그쪽 스타일이에요. 아, 네. 올인. 벌써 파악이 다 되셨네요. 네. 이 좌측은 지금 아직도 패예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네, 흑이 패싸움에서는 이겼습니다. 아, 그리고 또 귀가 끊기는 게 남아있고요, 지금. 아니, 근데 여기가 지금 네, 귀가 끊기는 게 남아있어서 지금 뭐 춘천고등학교는 절대 절명이라고 봐야 되겠죠. 패해서 뭐 이건 바둑 격언에 저거는 아, 저거 보세요. 지금 저기를 한각이 이 때가 아닌데
네, 그쪽도 아직 죽은 거 아니고요. 그쪽을 네. 먼저 했어야 되는데. 아, 정말 첩첩산중입니다. 되물겠죠, 뭐. 그건 뭐 뻔할 뻔짠데. 거기서 이제 패를 또 합니까? 패가 되나요? 아, 한치성 선수는 네. 저런 쪽에 아까 그 이영일 선수하고 한치성 선수가 기풍이 네.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그 황희건 선수하고 백기선 선수가 좀 비슷한 아, 네, 느낌에는. 네. 아, 제가 백기선 선수는 자지 많이 뭐 몇 년에 한번 볼까 말까인데. 네, 묘한 모양이 나옵니다. 따야죠. 좌측을 따야죠. 저기에 응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좌측에 있는 그러네요. 네. 두 점이 단수 단수 치면은 잡힐 것 같거든요. 세 수고 저게 네 수까지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걸 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늦었죠. 이제 또 이쪽을 몰고 나가는데. 네, 결국에는 그쪽을 잡는 데 실패했고요, 지금. 그쪽이 살아가면은 또 뒤가 갈 수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룰을 알려줘. 여기 무조건 둬야 되는데. 근데 문제가요. 네네. 시간이 문제네요, 시간이. 아, 그러네요. 네. 네. 근데 춘천고등학교는 시간 안에 못 둘 가능성이 큽니다. 아, 근데 지금 시간 쪽을 생각을 안 하고 계시다면은 정말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은 이영일 선수는 빨리 들 수 있는데 황희근 선수가 네.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좀 장고 스타일이에요. 아, 네. 지금 이럴 때는 네, 춘천고로서는 좀 속히로 가는 게 낫겠네요. 좀 시간 공격이라 그러나요? 지금 반대죠? 전주고등학교 6분밖에 안 남았네요? 제가 지금 잘못 봤습니다. 반대로 했어요. 그러면 전주고등학교는 바둑 좋아도 질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 그렇죠. 전주고등학교가 예, 그러면 저는 제대로 얘기한 것 같은데요. 제가 이게 저도 뭐 네. 그때 죽을 죄는 아니죠. 네. 용서해 주십시오. 3분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안 남았을 때는 참 패가 나오면 안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전주고등학교 황희근 이영일 선수 저는 춘천 네. 네 춘천고등학교 많이 해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이제 대충 돼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요. 근데 전주고등학교는 평상시에는 연습을 했는지 모르지만 네. 이 연기 시합은 시간 있는 건 연기 안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간 아, 지금 순번이 문제가 생겼나 보죠? 네, 지금 뭐가 좀 순서가 네. 잘못됐죠?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사실은 네네. 우리 백기선 씨가 둬야 되는데 네네. 한칠성 씨가 뒀어요. 네. 전주고등학교 페널티 승집을 네. 일단 뭐 할 수 없이 드려야 되고 네네, 이제 다음에 앞에 예, 이영일 선수가 두면 됩니다. 네네, 네 그렇습니다. 자 상황이 끝났고요. 네 세집 공제를 당하네요. 자체 패감이 하나 더 있어요. 저 습점 모는 것까지는 있는데 지금 두 번 둬야 되거든요.
두 번 둘 자리가 없네요. 지금 백은 이수백 개 없어요. 이수백 개. 이건 뭐 근데 이게 막히면 네. 다섯 점이 단수가 되는 게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그 전주고등학교는 시간을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아, 그건 문제죠. 한 집끈데기 남을 때까지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끝까지 두면 그 한 집끈데기에서 이제 반 집으로 넘어가야 시간 해제 되는데. 그렇습니다. 시간 해제를 못 하거든요. 아, 지금 정말 그걸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근데 저걸 아시긴 알긴 아는데요. 네네. 근데 저기에 들어가면 아, 그렇게 되죠. 아, 이게 생각이 안 그렇습니다. 아, 지금 바둑은 좋지만 시간이 사실 근데 이거를 꼭 좋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아, 왜 그러냐면 네네. 좋다는 개념이 이 바둑이 그 끝나기 바로 한 수전에도 역전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다는 개념이 지금은 유리하다. 네네. 아, 매우 좋은 거 아니고요. 아, 그쪽을 결국 해소했네요. 해소했죠. 그게 현실적인데, 근데 따야죠. 네, 어쨌든 패를 해소했습니다. 시간을 전혀 신경 안 쓰고 있어요, 지금. 네, 지금 네, 전주고의 응원 팀들은 정말 가슴이 타들어갈 것 같은데요. 네, 타들어가죠. 전주고 5집 공제 1분 전입니다. 그 지금 5집 공제 거기에 문제가 아니에요. 1분 전이 예, 예. 할 때는 네네. 시간표에 3분 전인 거 똑같은 그렇습니다. 거예요. 1분이니까 네. 4분 남았다 그런 얘기인데 네. 지금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전주고는 그렇습니다. 네. 이거 시간에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시간은 이제 25분씩인데요. 28분에 세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25분이 넘어서 1분이 지나갈 때마다 5집 공제를 받고 28분이 지나가면은 네, 타임 아웃이거든요. 그렇죠. 네, 거기 그 한 점이 네. 사실 영양가가 별로 없는 걸 뒀어요. 그러네요. 네. 그 칼로리가 별로 안 나가는 걸 뒀습니다. 지금 저길요 네. 막는 순간에 넘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보시면요 이걸 막잖아요. 붙어놨어요. 아 그것까지 악수 뒀어요 지금. 네. 황희근 선수가 오늘 될 것 같은데요.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왜냐면 이거 두면 여기 먼저 있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막으면 되는 거를 지금 끙끙 앓다가 지금 이거 찔러는 수가 좋습니다. 아, 여기 찔렀어야 되는데. 아, 이건 다시 또. 네, 도루 부활했어요. 이걸 찔렀으면 응수가 고약해요. 이걸 막으면 그러네요. 단수치고 네. 이으면 되는데, 지금 기회가 또 왔어요. 지금 이걸 이으면 되죠. 네, 전주고등학교 기회가 왔었는데, 기회를 또 못 살렸어요. 아, 전주고등학교 요거는 안 살리는 게 낫습니다. 이게 더 컸어요. 이게 가성비가 더 높은 거거든요. 지금 이거보다는, 전주고등학교 이걸 젖히고 이걸 끌어잡으면 손 빼는 게 낫죠. 다 넘어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어떻습니까? 집으로도 상당히 모르겠어요. 예. 지금 여기 두는 게 더 좋은 순데 이쪽 들여다봐야죠. 이 석점은 저희들 얘기로 지금 썩었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네, 힘을 내고 있습니다. 아 전주고등학교는 진짜 아쉽겠는데요. 강팀인 건 알겠는데 뭔가 박자가 하나씩 늦어요. 반상 최대는 우학이 뛰어 들어갈 수가 있죠. 있죠, 지금. 있죠. 예, 예. 근데 아, 이거는 그럼 이제 탄력 받은 거고요. 네, 예. 집이 어떻게 됩니까? 집이 지금 아, 거길 막아요? 아, 그 막으셔야죠. 막았으면 준 선수입니다, 여기가. 왜냐하면은 이렇게 빠지면
아, 네. 그쪽이 또 다르네요. 고약해. 네. 여길 두잖아요. 그러면 저기 저 저기 그 뭡니까? 당구장 가서 이제 끝났을 때 났어요 하는 건가요? 네, 났어요. 정권이 바뀌었는데요. 저 입구자로 지켜야 되거든요. 네. 그게 돼요? 찜눈수가 되나요? 입구자 찜눈수가 되긴 되죠. 아, 그럼 네, 지금 당장수는 없거든요. 이어야 되고 뭐 이렇게 네. 되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거 큰 자리 좋습니다. 근데 문제가 8집 공개인데 2분 3초 안에 아 이거 불가능하다고 보이는데요. 근데 둘 수 있다 그러더라도 앞으로 10집을 더 지금 공제당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아 근데 왜냐하면 두 대자가 여태까지 두는 바둑 스타일로 보면 네네네. 약간은 장고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두 분이. 그러니까 근데 저거 민수 악수예요. 한 칸 뛰어야죠. 왜냐하면 여기 단수인데 지금 이 좌상기는 이수가 굉장히 큰 자리입니다. 네, 지금 13집 공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저기도 득점을 또 이거 움직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 네, 그렇겠네요. 근데 늦었어요. 지금 이걸 움직이는 수는 안 되고 붙여야 돼요. 네, 맛이 나빠서 갈 수 가는 게 정수겠죠? 글쎄요, 수가 안 되면 손 빼는 게 낫죠. 아, 그런가요? 수 껴붙이는 수는 네, 껴붙이는 수만 안 되면 손 빼는 게 낫죠. 네, 그게 절대의 불면이고요. 왜 이게 수가 안 될 것 같냐면요. 아, 일선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점프하는 수가 있어요. 제가 저 발음이 이상하게 나올 뻔했어요. 점프인데 점프로 갈 뻔했어요. 이렇게 해서 그만이죠. 근데 이게 빠지는 수가 있는데 지금 깜빡했어요. 지금 이 수만 발견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수예요. 지금 이렇게 뛰는 수가 있어서 될듯 안 되는 거거든요. 최대한 버틴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역전입니다. 이건 역전이에요. 그걸 왜 패를 해요? 네, 그쪽이 자신이 없었나 본. 빠지면 되는데 그러면 애시당초에 손을 뺐어야죠. 지금이라도 자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빨리 지금 자수도 참 곤란한 게 네. 두는 놔야 되거든요. 빠지면 되는 자리를. 네, 뭔가 좀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컨디션이 안 좋죠. 네. 지금도 네, 상당한 실력자들이거든요. 이런 실수를 안 할 실력자들인데 네, 조금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따주기만 기대하는 건데 지금 문제가 이제 네. 또 몰 때 또 따면 아직도 못 살았어요. 아이고 저기 아까 제가 들여다보는 것까지 되잖아요. 젖힌 수가 현수 후수가 돼버렸어요. 그러네요. 근데 문제는 네 타임입니다. 시간. 그러네요. 네. 시간. 한 집짜리 그거 이쪽 하변 쪽 몰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측은 살아있어요. 그걸 받아요? 살아있는 돌을 갈수했어요.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이거 또 대학수입니다. 지금 왜 이게 살아있거든요? 네네. 이걸 끊으면 이렇게 되면 대골 짓고 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아니. 저도 네네. 시니어 리그 선수로 열심히 두고 그러지만요. 네네. 안 보여요. 네네. 링에 쓰면 그게 보이는 게 이상하죠. 그건 일선에 빠져야 돼요. 그게 반집 정도 득입니다. 여기가 이 빠지는 게 반집 정도 득이에요. 그때 팩감은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를 빠져야 시간이 더 가요.
아, 그건 득이 없어요. 이거 따면 또 욕을 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따면 욕을 이어야 되니까 이건 그냥 이렇게 연결하는 게 나을 뻔했어요. 이걸 아, 42초 안에 못 뜨겠습니다. 42초입니다. 한 수에 1초씩 해도 지금 만 그러니까 그 기존에 있는 팀하고 새로 전주고등학교 8강도 올라간 네, 팀이지만 그렇습니다. 네. 그게 좀 다른 게 네. 이런 데 있어요. 지금 저건 선수입니다. 춘천고 다섯째 공대 2분 전입니다. 지금 네, 시간 지금 네. 아, 좀 시간 연습은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시간을 생각 안 하고 있어요. 많이 아까부터요. 좀 많이. 네. 근데 황익수 막아야죠. 이어야죠. 근데 저거 둘때 1초가 가잖아요. 빨리 두신다고 해도 1초. 근데 또 1초. 네, 아, 안 되겠는데요. 네, 아. 안타깝습니다. 전주고등학교는 안타깝고. 네, 그리고 이미 공제받은 것도 지금 상당히 많아요. 네. 네, 18시 공제. 저기도 1초. 이건 네, 아, 시간이 시간 다 패입니다. 갔습니다. 전주고 시간 패입니다. 아, 자, 전주고등학교 아쉽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전주의 그 멋있는 한옥의 기운을. 아까 문제가 있어요. 15집 있었어요. 아, 그거 예, 그게 모르고 있을 때 15집 네, 102 시간성을 거뒀습니다. 네, 춘천고가 네, 아주 어렵지만은 승리를 거둬서 네, 1대1 동률을 이뤘습니다. 아, 전주고등학교 진짜 아쉬워요. 끝낼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시간 연습해서 빨리 끝냈으면 네. 그때는 쉬운 데가 많기 때문에. 아, 네, 정말 뭐 전주고등학교로서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좀 전주교는 아쉽고 춘천고등학교는 승리를 거뒀는데 춘천고등학교 선수가 오늘은 어깨가 많이 굳었고요. 아, 정말 좀그 뭔가 평상시에 그두 선수 기량을 오늘은 마음껏 못 보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정말 뭐 어떤 뭐 행운도 좀 함께 한것 같고요. 네, 네, 행운도 어쨌든 실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3국에서는 어쨌든 이제 예, 남은 선수들 기량을 갖다 제대로 교류해야 될 텐데요. 지금 뭐그 오더 남은 오더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어느 쪽에 우세를 좀줄 수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에 이제 이영일 선수가 지금 빠지거든요. 아, 예, 그렇습니까? 이영일 선수 빠지는 게좀 크고. 그리고 전주고등학교는 30세면 1회 출전밖에 안 아, 돼서요. 네, 그렇죠. 그 네. 뉴페이스가 못 아, 나온다고요. 네. 서로 그러니까 간에 좀 아쉬움은 있네요. 그런 게 그렇죠. 그러니까 오더상으로. 이제 그 김재용 백기선 선수 중에 두분 중에 두 네. 사람 중에 두 선수 중에 한 분이 나올 거고. 네. 그다음에 아직 두 선수가 다 나올 기회가 있어요. 그게 변수가 되겠는데 네.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 그쪽은 그러니까 나름대로 생각하는 에이스는 전주고등 한 명이 있는 거고 춘천고등학교는 없다는 게. 아,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삼국에서 과연 어느 쪽이 승리를 거두게 될지 많은 기대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